여기서 키워드는 뭡니까? 와시지요. 그렇지요. About 앞에서 우리가 아하 눈독을 줬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와 WH 개통 그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치사 about 뒤편에 와 WH 개통 와가 왔네요. 다음에 you 주어 했단 동사가 왔네요. 오예. 우리는 이런 구문을 뭐라고 그럽니까? 전화 주동한 전맹구예요. 그죠? 전치사 플러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어떻게 왜 개통인 와가 온 것을 우리는 전화 유 했단 했을 때 조동사 전화를 갖다가 주동한 전맹구 이게 전치사 명사 구가 돼 버리는 경우니까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법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전치사의 목적으로 갑자기 의문사 플러스 조동사 형태 그죠? 또는 관계대명사 플러스 조동사 형태, 그죠? 이게 명사절이니까요. 아니, 근데 또 전치사 다음에 명사절이 왔더라도 전치사가 우선이니까 여기서는 전명구다. 그런 얘기죠? 그래 봤을 때 당신이 하게 된 일에 관하여 이 말이, 아까 윗문장 보세요. She told me. 키워드는요? told. 그렇죠? 동사. 뭐? 말했어. 누구한테? 나한테. 그녀는 나한테 말했어, 말했어, 이야기했어. 동사 told가 키워드였고요. 그 다음에 about what you had done에서 what이 키워드였습니다. 네가 했던 무엇, 네가 했던 것, 네가 했던 것에 대하여. 그래서 what you had done만 보면은 네가 했던 것 기지 나오니까 그거는 뭐란 얘기야? 원이잖아요. 명사절이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왔던 어바웃이 와가지고 어바웃 플러스 명사절 형태 왔는데 어바웃에 해당되는 그 조토가 뭐야? 뭣뭣에 대해서 끝에 조사토씨가 대해서가 나와버리면서 이야기했다를 꾸미니까 어바웃 이하는 부사구다 이런 얘기예요. 문법적이고 법적인 사항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전화 주동한 전맹구를 열심히 익혀줘야 됩니다. 그죠? 전화 주동한 무슨 말이죠? 전치사 플러스 와 WH 개통 다음에 조동사 오는 걸 갖다 우리들은 전화 주동한 누구? 전맹구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WH 개통 다음에 조동사 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전명구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를 알려면 다시 한번 About what you had done. 우선은 우리가 머릿속에 보이는 것은 what? 다시 들어보세요. About what you had done. What? You had done? 네가 하게 되어졌던 것에 about 대하여. 허디안한 것? 그거는 뭡니까? 명사절이잖아요. 대하여 about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이제 전치사 플러스 명사절이라 하더라도 about 이하는 전명구가 되는 거지요. 저 친구 지금 뭐라고 지금 그 질문 사항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7번. 7번 학생. 자, 그게 궁금했어요.
지금 저 여러분들도 그게 보이죠? 지금 대화란에 대화창에 보면은 지금 7번 우리 친구가 그거를 그 궁금해했나 보네요, 그죠? 지금요 전치사 다음에 WH 계통의 말이 오고 여기서는 물론 관계대명사입니다. 다음에 이후 했단에서 주어동사 와가지고 이게 전명구다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요. 그 다음에 이 말 전체가 당신이 한 일에 대해서 이 말이 이야기했다 해서 동사를 꾸미니까 그건 부사 구다 하는 것까지 이해가 되지요. 예. 예. 아, 지금 그 대화창에다가 아마 그 빨리 치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예. 예. 그걸 지금 한 뭐 질문한 사항을 보니까 선생님 이게 옷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 아니라 것이라고 그러는 게 왜 그럽니까? 그러는데요. 무엇이나 것이나 똑같아요, 사실은요. 한번 보실래요? 네가 하게 되어졌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 의미예요. 근데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것이잖아요. 겉이지. 아니 시험 문제에 이 혹시 의문대명사냐 의문사냐 아니면 이게 관계대명사냐 그런 문제는 안 나와요. 예, 네, 그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호시라고 하는 게 관계대명사로서 뭐 전치사의 명사절을 이끌면서 전치사의 목적어가 된다 하는 거나 의문사 계통의 말에 의문대명사가 와가지고 쓰는 거나 이게 꼭 우리가 이게 호를 갖다가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WH 계통 전체로 통일해버리세요. 왜 그러냐면요. 문법 논자들이 구태여 얘기하자면 관계대명사 쪽이겠지만 이게 지금 관계대명사냐 의문사냐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는 절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요. 무슨 뭐 영어 영문법에 대해서 아주 뭐 아주 어떤 전문가라고 할까요? 연구자가 되려면 뭐 그런 것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구태여 이걸 가지고 아니 선생님이 이거 이게 무슨 관계사인지 이게 뭐 의문사인지 그거 가지고서 이 문제의 패턴을 지금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도 공부도 그렇고요. 예. 아, 그렇죠. 아시겠죠? 절대로 그거 두 개 구별해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의문사냐, 관계대명사냐, 그렇게는. 이게 간접의문문의 내용으로 명사절을 이끄는 건지, 그죠? 토. 예? 예. 이끄는 건지. 예, 그렇지요. 간접 의문문으로 이게 명사절을 말하는 건지, 그죠? 관계대명사절로 명사절을 말하는 건지. 시험 문제는 이게 명사절이다라고 하는 정도, 그 정도도 안 나와요. 중요한 것은 이런 문장의 패턴은요. About what you had라고 하는 전치사 플러스 WH 계통 주어 동사인 명사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가 한 일에 대해서 요 말이 이야기했다를 꾸미니까 우리는 이게 뭐더라? 쓰리 부사 구이더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했다니 와가지고 헤드 PP가 왔네요. 톨드가 과거니까 시제 일체에 의해서 했다니 썼지요. 근데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말한 것은 과거 시점이니까 그렇고요. 행동을 어떤 일을 하게 되진 것은 그 전이니까 했단.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대과거냐, 과거 완료냐. 그렇게 구별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거죠, 수업용에서. 그죠? 근데 선생님은 다른 얘기를 할게요. had done이라고 하는 게 과거 완료인데 had pp 아닙니까? had pp는 원조가 어디서 나왔어요? have pp에서 나왔죠? 그럼 have pp 그 전에 진짜 기본적인 원조는 뭐예요? 예, pp입니다. pp는 무조건 뭐뭐하게 되다, 뭐뭐하게 되짐을 당하다, 그렇죠? 과거 분사 형태의 속성이 그렇다고 그랬어요, 100%. 그러면 have pp에서 쓸 때 우리는 뭐를 느낍니까? 엄마 뱃속 말 좋도록? 그렇죠, 그거죠. 지금 저 6번, 그 다음에 12번, 그 다음에 17번. 그렇습니다. 무조건 돼지다이죠, 돼지다. 네가 하게 되진 것에 대해서 내게 이야기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네가 나한테 한 것에 대해서 그 여자는 나한테 말을 했어 이런 내용의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about what you had done 할 때 중요한 건 about what you had done 전치사 플러스 더블 H 개통 다음에 조동사 왔다는 거 그죠? 아까도 다시 말합니다. What you had done 그래서 what이 관계대명사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고요. what이 의문사라고 그러면 뒤에 똑같이 조동사 왔고 앞에 told까지 있으니까 간접 의문문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죠?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전화 주동한 전맹구 아까 노래로 익혔는데 꼭 반복하면서 정리해 주시고요. 밑에 내용에서 중요한 게 또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언어는요. 전맹구가 그 조사 토씨가 형부동문을 꾸미면 쓰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밑에 있는 이런 복잡다단한 모든 영어 전체 구문 문법, 용법, 구절 상당하고 우리의 알아쓰리는 그것보다도 훨씬 범위가 넓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예. 무슨 문법이나 용법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범위가 넓은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이리기 우구추 악의 지고서에 이 몇 마디 안 되는 몇 개 안 되는 조토가요 어마어마한 엄청난 아라 완투 쓰리를 다 이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평상시 때 우리 특강하는 우리 저 고등학생들 한테는 제가 그래요. 좀 과격하게. 앞으로 22세기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의 21세기에 이 한글의 조사토씨의 이 다양성 때문에 한국어가 세계어가 될 거다. 나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내가 무슨 한글이나 한국어를 뭐 사랑하고 뭐 그거의 전문가가 아니래도 이 영어 지도를 하다 보니까 이 그 복잡한 이 숱한 많은 부사, 부사고, 부사절, 부사정용법 부사, 전치사, 접속사, 관계사, 부정사, 동명사, 분사, 화법, 가정법, 특수구문 또 뭐 있습니까? 부사, 상당, 어구, 절용법 이 별별 모든 영어를 단 알아쓰리 하나 가지고 모든 것들을 그냥 대피해버린다. 그것도 0.3초 동안에 직독, 직해, 직판하는 능력들 이것들이 바로 이리기 우구추 악의 지고서에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대한민국의 한국어가 이 세계어가 될 거다. 나는 확신합니다. 어떤 말에 집어넣어도 다 되거든요. 뭐까지요? 예. 네. 직독, 직해, 직파, 용법, 문법, 파까지도 이게 다 걸려든다니까요. 이 알아, 완투, 쓰리 안에. 아까 멋멋에 대해서 그렇지만 선생님이 오바웃의 용법은 외워야 될 거 아니요? 아 그건 단어 공부를 하세요.
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뭐 3학년이나 4학년 친구한테 어바웃이 나왔으니 어바웃은 뭐 관련의 어바웃의 용법으로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바웃더라. 어바웃더라. 그 웃는 것에 대해서 웃는 것에 관해서 내가 좀 따져야 되겠다. 어바웃더라. 아 그냥 단어 공부 시켜 놓으세요. 그리고 그 조사토씨를 갖다가 생각하라고 그러세요. 그런 일에 대해서 아 그러니까 관계의 어바웃, 관련의 어바웃, 근거의 어바웃이라고 사람들이 용어만 문법적인 용어만 세력 붙여놓은 것뿐이라니까요. 그러나 시험 문제에 그것이 이게 관련의 어바웃이냐, 무슨 뭐 정도의 어바웃이냐, 무슨 장소의 어바웃이냐 골라라 그런 문제는 안 나와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About what you had done. about what you had done을 통해서 이렇게 전화 추동한 전맹구의 어법을 익혔습니다.